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전상의 뜻으로는 과거에 있어진 사실의 기록이지만 역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과거 사실의 기록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을 중심으로 역사를 찾아 기록하고 인식하고 재현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초대했습니다. 이규상 세종시 3버들 협동조합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예.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그 공무원은 198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에 시작을 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그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 시작한 거죠. 네.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청원군 부육면에서 첫 발령이 났어요. 사실 저거가 제 고향이거든요. 네, 첫 발령을 하시고요. 예, 부용이 네. 이제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청원군청에 있다가 계속 이제 그 쭉 해오다가 이제 부강면장, 오창읍장 이렇게 하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총 한 31년 기간 한 것 같아요, 공무원은. 그 마지막 어디 예, 공부하셨어요? 청주 이제 그때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청주 고이제 박물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 오창 읍장으로 재직 가실 때 예. 그때 발간한 그 오창 사람들이라고 하는 읍지가 예. 있었죠. 예, 예. 근데 그 읍지가 일반적으로 발간하는 그런 뭐 읍지나 면지하고 좀 달랐던 것으로 예, 기억을 예,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내시게 됐는지요? 제가 이제 그 청원군에 있을 때 그 낭성면 무성리에 가면 영주대왕 태실이라고 그쵸. 있습니다. 네. 영주대왕 태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태실이라는 그 책자를 한 2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강 면장을 하면서, 이제 부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부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부용이라는 용어가 이제 부강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용이 부강이 부강으로 거죠? 바뀐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부강 그, 거기 있는데, 부용 이야기라는 책자를 또 한 번 또 발간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오창에 가가지고 이제 예, 오창 사람들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창에는 이제 특별하게 좀 내놓을 만한 책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저 시작하게 됐죠.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도 계속 그 이제 다독거림에 좀 해달라는 뜻으로 해줬고, 그 제가 다니면서 직접 이제 초등학교나 또 옛날 그 오창 중학교, 오창 고등학교 다니면서 혹시 또 옛날에 사진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다니고, 또 이제 유지분들한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찾고 이래가지고 총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사진 같은 거 모든 거 집대성 해가지고 이제 오창 사람들에 대한 책을 네. 내게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 기관에서 내는 관공서에서 내는 예. 책하고 달리 예. 정말 옛날에 사진 기록으로 잘 엮어진 그런 예. 책이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처음 공직생활 출발한 곳 부용면, 이제 예. 부강면 예. 그곳에 면장으로 가셨잖아요. 예. 고향의 면장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낙화놀이 같은 경우에도 좀 특별한 게 있고, 좀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첫 발령이 이제 그 부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부육 면장을 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기쁘고 들떴고, 너무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 소홀했다가는 이제 많이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한 2년 동안 걸쳐서 있는 동안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부강 약슈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약슈터. 네, 부강 약슈터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부강 약슈터 하면 전국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60년대에 거기다가 그 호텔 하나, 약수장 호텔 하나 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니까 호텔이 낡고 폐해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쁜 짓을 조금 하고 뭐 이런 장소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철거시켜달라는 것이 이제 부강 사람들의 첫 번째 요지였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철거해보자. 그래가지고, 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흔쾌히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없앴고요. 약수터를 딱 정비를 하신 거예요? 예, 정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약수터의 이제 정비까지 다 마무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강에 이제 산성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 쉽게 해서 이제 면적은 아주 작은데 산성은 10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전략적 유충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보면은 이 부강에서 강이 S자로 흘러요. 강이 이제 평평하게 흐르면은 그 전투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S자로 흐르니까 S자로 흐르는 데에서는 사방팔방이 이제 전투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산성이 10개가 있었어요. 주로 어느 시대 산성? 거의 이제 삼국시대 산성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면 부강은 어디에 좀 속했나요? 거의 이제 백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산성이 한 10개 정도로 이제 몇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남성골 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골 산성. 남성골? 네, 남성골 산성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84년도에 제가 부강 면지를 쓸 때 이건 분명히 산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남성이라고, 남쪽에 있는 성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청주대학교의 박상일 그 교수랑 같이 저랑 답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제 이제 성이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부강은 전체가 이제 백제시대의 그 산성이지만, 남성을 산성은 해보니까, 흑갈색 토기나 고구려 시대 그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정골 산성이 최남단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에요. 아, 그렇게 되나요? 예, 네. 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상당히 획기적인 그 발견이 됐죠. 예, 거기도 있고 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노고봉 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노고봉 산성까지도 다 연결해가지고 정비를 다 했죠. 그러니까 총 한 10개의 산성을 다 정비를 하신 거예요. 네, 마무리 다 해놨습니다. 10개의 산성. 정말 대단한 증조였나 봐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부강에 이제 담장 같은 게 꽤 오래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부강 역전소부터 그 밑에 그 소재지까지 다 벽화를 다 했어요. 담장의 벽화. 네, 그거 다 이제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공리 낙화누리가 있었어요. 아주 아주 멋지고 획기적인 그런 그 민속 정월대보름이잖아요. 예, 정월대보름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와보니까 그게 이제 좋으면서도 그 우리가 개발을 못 안고 있었던 거예요.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하고 상의돼서 그러니까 끊겼던 거죠. 그렇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가 끊겼죠. 끊긴 거를 그것은 이제 계속 이제 재현을 했었고 낙화놀이를 또 이제 그때 그 예술의 전당 청주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도 한번 재현을 멋있게 한번 했었어요. 지금 아마 지금 현재 부강은 세종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편입이 됐는데. 충청북도였는데. 세종시가 됐죠. 속이 이제 좀 답답합니다. 그것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낙화놀이가 이제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한번 지정해 보려고 지금 한 노력을 지금. 낙화놀이 조금 설명을 더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하는 지불놀이하고 다르잖아요. 예. 네. 그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부강의 이제 낙화놀이는 이제
뽕나무를 가지고선 숯을 만들어요. 뽕나무를 태워서 네. 숯을 만들어서. 태워서 이제 숯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이제 가루로 빠요. 가루로 빠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똘똘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게 이제 낙화라는 게 이제 요만하게 이렇게 그, 이게, 몽둥이 미스름하게 이렇게 좀 이게 만들어 놔요. 숯을 이렇게 만드는 예. 거죠. 아, 그렇죠. 네. 끝머리 이제 구멍에서 이제 낙화 이제 그 숯이 떨어지게끔 해놓은 거죠. 네. 그 이제 정월 대보름에 되면 그걸 불을 딱 댕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낙화를 한. 그러니까 낙화 봉들을 이제 예, 매달아 놓고 이게 미리 불을 붙이면 예, 밑에서부터 예, 예. 타오르는 거죠. 그게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을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면서 붙이면은 그게 이제 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밤새워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면은 그게 이제 가루가 계속 떨어져요. 네, 네. 그 불꽃이 돼갖고 불꽃이. 떨어지는 거죠. 아주 장관해요. 너무 멋있고. 근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해보자. 그래서 멋있게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명맥을 꼭 이어가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부강에서도 그 지역 등곡리에서만 그거를 한다고 예,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명맥이 끊어진 거를 예. 고향 면장으로 가셔서 예, 예, 다시 그걸 살려내신 예, 예. 거죠. 그렇게 한 거죠. 네. 아, 참 좋은 그 아름다운 요리 전통이었는데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옛날 사진 같은 것이 부강에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고향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집집마다 이제 사진을 오래 갖고 있는 사진을 전부 찾게 됐어요. 예, 찾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집이 이제 유지고 어느 집이 어르신네 이제 사진이 있을 거라는 거 대충 알죠. 알잖아요. 그렇죠. 고향이니까. 고향이고 네. 또 고향에 또 면장으로 왔었으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진을 찾은 결과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000장 이상을 모였어요. 네, 그거 가지고 부용 이야기 한번 책자를 한번 또 만들어보자. 네. 네, 부용 이야기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같이 합작을 해서 부용 이야기라는 그 책자를 한번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남기고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네,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부강에 삼보들 작은 도서관 만드셨잖아요. 예, 예. 그 도서관은 또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집사람하고 이제 책 모이는 게 좀 좋았어요. 좋아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책을 모이다 보니까 한 몇천 권 정도가 이 컨테이너에, 그 부강의 컨테이너를 한 대에 쌓여놓고 있었었어요. 그럼 건물 짓지 못하고. 잠깐만요. 부인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이 책을 같이 이렇게 모이셨죠? 예.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오랫동안 공직을 네. 그 도서관 사서직으로 그렇죠. 다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예. 전문직을 예. 가졌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많이 책하고 접하게 되죠.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같이 하다 보면은 책 얘기밖에 안 해요. 네. 그 좋은 책이라든가 좋은 식구라든가 좋은 뭐 문구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암암리 제가 보는 그것이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닌 그것이 책을 많이 이제 모집하게 되더라고요. 제 취미 생활에 이제 책 모이는 게 취미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꽉 찬 거예요. 이걸 이제 궁금했던 차에 이제 몸이 아파서 일찍 퇴직은 했고, 그 이제 부강서 한 1년 정도 놀다가, 아휴, 도서관 하나 지차. 그래가지고 이제 부강에다 이제 도서관을 져가지고, 책을 이제 보관하게 됐죠. 처음에는 한 2만 권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청주에 아는 사람, 또 향토사 역사하시는 네. 분들이 책을 계속 저한테 네.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 기증한 거 또 저희들이 모인 책 같은 거 해가지고 한 3만 원 갖고가 모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아주 이제 공부방이 되고요.
도서관이. 네. 네. 어른들한테는 아주 사랑방이 되는 그런 아주 부강에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 그 같았습니다. 도서관 지으신 위치는? 위치가 바로 제가 태어난 그 네, 고향이 바로 그 지역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집? 예, 태어난 네, 집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도서관을 예, 지셨다. 예. 삼보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삼보들이라는 게 이제 버드나무 세 개가 있다고 삼보들이에요. 거기 그렇게 버드나무 예. 세 그루가 있었나요? 옛날에 이제 북강이잖아요. 네, 북강. 북강에 네. 이제 그 옛날에 소금배가 들어오던 그 포구가 있었어요. 네. 포구를 그 정박했던 배에 정박했던 그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아, 그 네. 버드나무가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유독 세 그루가 아주 컸었어요. 아, 그 버드나무 세 개가 있어서 삼버들. 옛날 한자 이름은 삼유. 이 버들 주자서 삼유리라고 네. 했다가. 네. 이제 최근에 한 오면서 삼버들다가 바꿨죠. 아, 이제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옛날 그쵸. 명칭을 네. 하자 그래가지고 네. 삼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드셨는데 예. 또 삼버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표가 지금 되셔서 활동하시는데 이 협동조합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 이제 도서관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이제 그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 어디 좀 자금 나올 때도 그쵸,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한 몇 년 됐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기업으로 육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아주 삼포들 협동조합이 꽤 그래도 유명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신 일, 한 일도 참 많은 예,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이제 그 삼포들 협동조합이 그 부강의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 제 138호인 부강 홍파수댁이 있어요. 세종 홍파수댁 이제. 네네. 그 홍파수댁을 네. 이용한 그 뭐라 그럴까. 전통 놀이라든가, 그, 이제, 혼례라든가, 전통 혼례, 전통 돌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같은 거, 또, 이제, 한복 입고, 뭐, 하는 공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종갓집 고택 체혼 사업입니다. 아, 네, 그것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삼성 꿈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또 사업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도서관에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부강의 역사, 부강의 이제 모든 그 훌륭한 사람들 이런 걸 위주로다가 교육을 가르치는 있어요. 그래서 삼성 꿈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삼성 꿈 장학재단, 네.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광도래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한 300여 개의 관광도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 전국에서 이제 네, 웃뜸 네. 어? 가장 잘했다는 이제 아. 웃뜸 도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으뜸 도래. 네, 네. 관광 도래 중에서도 가장 잘한다는 데가 네. 으뜸, 으뜸적인 으뜸. 그 으뜸이다. 으뜸.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업비도 또 이제 확보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주로 삼보드 협동조합이 이제 할 일은 주로 관광 사업인가요? 예. 아니면 고택 사업도 계속되는 건가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올해 하나 이제 사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백제 문화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저기 백 부여에 가면 상당히 큰 네, 데가 네, 있죠. 네, 부여에. 네. 네. 거기에 이제 전통혼례를 저희들 삼보들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까 부여에서 하는 전통혼례를 삼보들 협동조합이 우리가 직접 맡아서. 이제 가가지고 네, 이제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여전히 바쁘시겠네요. 예. 근데 그 부강에 왜 박열 열사의 부인인 그 일본인 가네코미코가 예, 부강에 예. 좀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그 가네코미코 얘기도 조금만 좀 들려주시죠. 예, 그 우리 이제 가네코미코는 이제 그 문경 출신이죠. 그 박열의 박열은? 그 네. 연인이자 뭐
부인이도 됐었죠. 부인이죠. 부인까지 네. 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나키스트로다가 활동했던 일본 여자죠. 네. 23살에 유절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작년 재작년도에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유공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인이면서 3.1 운동 100주년 되던 해에 예, 예, 네. 일본 여인인데 우리 그 정부가 우리나라의 네네. 정부에서 주는 독립 유공자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야마다 쇼지가 쓴 책이 가네코미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부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부강에서 이렇게 있었고 뭐 부강에서 했는데 그것이 한 3분의 1 페이지 정도를 부강에 부강 관련된 얘기가. 얘기만 네, 있어가지고 네. 내가 관심 있게 봤잖아요. 부강 얘기 때문에 꽤 좀 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부강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발령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한번 깊이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그때 아무도 몰랐던 그 가네코미코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네. 부강 가네코미코의 부강생활이라는 그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부강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죠. 알면서 이제 그 가네코미코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만 나와있지 그 책에 아무리 봐도 어느 부강에 어디에서 살았다는 것을 없고 또 심상수학교 다녔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깊이 파보자 해가지고 그 청원 그때 당시 이제 청원군청에 토지대장을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가네코미코가 이제 부강의 할머니하고 고모부의 집에 살았잖아요. 네. 고모부의 이름이 이와시타 게이자부로예요. 이와시타 게이자부로가 일본 말이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한자로 말하면 암학경삼낭이에요. 암학경삼낭을 토지대장을 전부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 계속 네, 네, 네. 찾은 네. 상태 내에서 딱 보니까 부강리 358번지에 암학경삼낭이 그 소유자였다는 게 1908년도에 그러니까 소유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살았던 곳을 찾아내신 거죠. 집이 정확한 네. 그 집까지도 네. 제가 발견을 한 거고 아, 네. 그다음에 부강 심상수학교를 다녔었어요. 심상수학교 그 자리도 어디 위치라는 것을 정확히 또 찾았고 또 이제 가나코미코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밤나무 밭에서 이제 자기 공부원의 집에 밤나무 밭에서 밤을 주웠다는데 그 밤밭도 정확하게 제가 찾아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까이 이제 가네코미코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네. 그런 것이 다 이제 그 작년 재작년도에 그 독립유공자 네. 선정하는데 그 자료로다가 다 된 겁니다. 네, 네. 네. 뭐 일본에서 다녀오셨다고요? 네, 일본에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가네코미코가 살았던 그 야마나시현이라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살았던 태어난 데는 요코하마지만 그 인근에 보면 야마나시현이라고 있어요. 야마나시현에 그 가네코미코를 흔적을 찾아갔죠. 예, 거기인데 거기는 없고 네. 가네코미코 살던 그 집하고 시비가 있더라고요. 아, 예, 거기서 이제 가네코미코에 대한 가네코미코가 쓴 시인가요? 가네코미코를 추모하는 시인가요? 가네코미코가 쓴 시예요. 단칼을 써서. 예예. 예. 네. 가네코미코가 23살 가기 전에 시를 써놨는데 시까지도 예. 시집까지도 네,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아, 네. 상당히 그 똑똑하고 네. 공부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고마운 분이죠. 그 가네코미코 기념비 세우실 꿈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걔 이제 그 가네코미코가 이제 그 부강이라는 데서 이제 1912년도에 그 와가지고 1919년도에 이제 가셨는데 7년 동안 부강에서 살았지요. 부강에서 이제 심상수학교를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다닌 학적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아, 그다음에 고등 소학과라고 이제 고등과라고 이제 지금 말하면 중학교 같은 거지.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을 학교를 다닌 거고 부강에 사는 데는 한 7년을 사는 거죠. 그 살았던 아니 그 학교를 다녔던 그 학교 위치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자리에다가 가네코 후미코의 그
유적지를 하나 꼭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가네꾸미과 살았던 그 집, 부강리 358번지라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한 몇 평 정도 우리가 저기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네꾸미꾸의 유호비, 유호비 이제 살았던 흔적이 있던데 거기다 그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 사람들의 뜻이 보태져서 꼭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잠시 부강을 떠나서 보은에 계신다고요. 예.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전 사실 이제 보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좀 쉬려고 예, 그 이제 소나무 밑에 이제 둥그나무 밑에 이제 살려고 이제 구입했던 건데 몇 년이 걸쳐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이 그 옛날 돌공장했던 그 공장을 샀어요. 그 기계가 엄청 있더라고요. 돌공장 했던 그 기계가 괜히 이걸 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를 계속 고민하다가 아유 그런 바에 차라리 그 부강처럼 도서관 한번 또 꾸며보자. 그 기계를 어떻게 좀 마무리해가지고 기계를 한번 꾸며보자.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꾸몄어요. 도서관을 꾸미면서 하다가 또 바깥에 이제 넓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캠핑장을 하나 또 꾸미자. 그래가지고 이제 둥굴의 휴양마을이라고 이제 캠핑장까지 꾸미고 네. 거기도 도서관을 거기도 하나. 또 도서관을 또 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몇 가지 들어도 제가 숨이 가쁠 정도로 쉴 새 없이 계속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예, 계셨거든요. 예. 아까 그 부인 얘기도 하셨지만 가족 반대 없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반대도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이제 도서관을 두 개나 이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가족들이 적극 찬성하고요.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부강에 있는 삼보들 도서관이라든가 삼보들 협동조합은 우리 큰 아이한테는 다 맡기고 있고요. 이제 보은에 있는 둥굴의 휴양마을을 이제 작은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맡기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온 가족이 다 맡겨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이제 화목하게 잘하시겠네요. 아까 건강 얘기 얼핏 하셨는데 이제 건강 괜찮으세요? 예. 어떻게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4, 5년 남겨놓고 이제 퇴직을 일찍 했거든요. 몸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괜히 안 좋았기 때문에 보온을 이사 간 거거든요. 건강 때문에. 운동 때문에.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 이제 그 보온 있는 데가 이제 그 속리산 법지사하고 좀 가까워요. 한 7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아니, 매주 금요일 날은 아는 지인하고 같이 그 세조끼라고 예, 복천암에서 복천암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복천암 옆에 이제 신비대사 부두비가 있어요. 부두비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 해주 그게 일이고요. 또 평일 날은 이제 틈날 때는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삼년산성이기 때문에 삼년산성까지 같이 운동하는 게 유일한 날인데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건강도. 아주 운동하는 것도 명소를 찾아서 하시는가 봐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네. 개인적인 철학이나 좌우명 같은 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 좌우명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모든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는 못 했지만 그 이제 공직 생활도 이제 마지막까지 해야 좋다는데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그만뒀지만 그래도 이래도 더 좋다.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고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하자. 뭐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많지만 또 제가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일도 또 생겨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내가 이 일을 만큼 더 꼭 하고 싶다 하는 꿈 같은 게 있으시다면. 글쎄요, 뭐 이제 작은 도서관이 두 개나 꾸며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을 오셔가지고 보온이나 부강이나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힐링하고 또 마음 부담을 갖고 편안한 그 가운데서 책을 많이 봤으면 그것이 저의 이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이제 그 현재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낙하놀이 같은 것도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볼까 이제 준비도 네, 구상도 하고 있고 네, 낙하놀이 네,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있습니다. 또 보훈이 또 동학하고도 관련 있는 예, 그런 곳이라서 예. 네. 저희의 그 둥굴의 휴양 마을이 네. 바로 그 마지막 그 동학군 전초 기지였던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그 동산이 둥굴이에요. 아,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네네네. 도서관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종곡 북실 마을 종곡리 네. 이제 우리 동네는 강신리인데 강신리 바로 옆에가 이제 종곡리인데 종곡리고 네. 거기에 네네. 전부 다가 이제 네. 그때 당시인데 북실이라고 그래서 전체 네. 하나에 다 네. 또 곳이죠. 거기서 어떤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모쪼록 그 역사를 찾아내고 이해하며 널리 알려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이규상 대표님의 아름다운 뜻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